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텐베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시죠.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 급등했던 포스코 그룹주의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AI, 건설 분야가 상승 중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 협정 중단 위기에 사료와 곡물주는 이틀째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힘이 좀 약한데요. 하지만 어제 원픽으로 선택해주신 현대로템,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네, 우선은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뭐 어제 우리가 전쟁 방산 뭐 그런 쪽으로 그르칠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오늘 현대로템이 좋은 이슈가 나왔던 것은 SRT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전차에 대한 분야도 있겠지만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철도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장중 7%, 8%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뭐 연속적인 상승세가 좀 붙는다고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전쟁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외교적인 불확실성이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체크 포인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번 찍어봤던 것은 주도주 교체. 교체? 과연 교체?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차기 네네. 주도주를 찾자. 바뀔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이번 주는 사실 차기 주도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과연 다음 주에는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을지? 안 바뀝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뀌기엔 대단히 힘든 과정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 보는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100이었다면 그게 점점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시장은 하락을 할 때 2차 전지가 오름으로써 다시 한번 시장을 복구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같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부분에 대한 매기세는 들어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슈를 한번 같이 보면 DDR4 실물 가격에 대한 반등세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DDR5 가격 반등세가 나온 거는 지난주에 뉴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반도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을 가는 거는 좀 연속성이 있을까요? 지난주는 우리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영향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도체 모든 기업들이 오른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장비주 일부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고 자 대신에 오늘 오르는 부분 자체는 바로 가격에 대한 상승과 또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TSMC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TSMC가 실적을 좋지 못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여전히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장 증설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는 감산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미룬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해서든 먼저 소화를 해내겠다는 의지로 시장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일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요? 네, 우리가 사실 지금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국에 대한 때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우리가 비료라든지 또는 방산 관련주를 함께 보셨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오늘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과에 대한 적대적 관계가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드러남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비료 관련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사료에 대한 주 원료가 옥수수와 대두입니다. 이 옥수수와 대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수출 물량을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또 요소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공급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인다고 봐야 되는데 자 여전히 이쪽 섹터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에 대한 텐베거를 노린다든지
그 부분보다는 일종의 테마성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게 바로 이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것이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이 두 가지 기업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그 얘기를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픈에치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이런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바닥 근육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로보스타, 뭐 로보티즈, 로보로보 같은 이런 로봇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2차전지에 쏠려있던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완화되면서 다른 여타의 먹거리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기초산업군 그리고 AI 로봇 관련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테마성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텐베거 트렌드, 오늘은 반도체 관련해서 들고 오셨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거, 그리고 TSMC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전력 반도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SiC 반도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갠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자체를 이제 질화칼륨,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으로 인한 고평가를 함께 받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면서 이런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 전력 반도체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가 에어컨을 켜고 난 다음에 대기 전원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하지만 계속 풀파워로 계속 전기를 먹게 되면 전기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기를 유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힘을 주고 빼고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 주는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oT, 네. 그 스마트홈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전력은 항시 연결돼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전달을 할 수 있겠죠. 온오프로 가능하니까. 네. 하지만 거기서 매분마다 풀파워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시동 잠시 한번 정차했을 때도 그때는 전력은 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전력 반도체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은 항상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국산화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진행 중이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기업이 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작년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기업이 파운드리 대표적인 기업, 바로 이제 DB 하이텍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또 많이 올랐는데 물적 분할을 했던 가장 큰 뜻이 바로 이런 전력 반도체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높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RFHIC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신고가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RF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력 반도체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LX세미콘이라든지 KC 이런 기업들도 대단히 중요한 기업들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칩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타적인 부분, 부가재라든지 또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노 CMS나 제이스텍, 오디텍, 아무그린텍, 레이저셀, 아무센스 같은 기업도 있고 아무그린텍도 최근에 또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잘 나가는 종목들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원픽 골라볼까요? 오늘 저희가 사실 텐베거는 1000%를 노려야 되는데 이 기업은 한 두 배 정도만.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LX세미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가 한 게 있었던 것이 바로 텔레칩스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뉴스였는데 텔레칩스 관련 기업들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하고
전력 반도체도 하고 미래 먹거리로 현재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상당 부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LX 세미콘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10배를 간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보고요.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5천 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LS 세미콘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